씻는 날입니다.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로 우선 고춧대 두 고랑을 뽑았습니다. 그런 다음에 탭이랑 이런 거 다 놓고 쪽발을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보시죠. 영상 보세요. 지금서부터 시작. 노지에 심어있던 고추 두 고랑을 뽑았습니다.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쪽파를 심어 놓을 것입니다. 여기에 이제 비닐로 걷고 두둑은 두 고랑을 한 두둑이로 만들어 가지고 요번에 쪽파는 비닐로 안 씌우고 쪽파를 심을 것입니다. 그래서 심기 전에 영상 찍으면서 인증샷 남깁니다. 여기에 이제 쪽파가 심겨져 있을 거고요. 이쪽에 추석 때 해먹으려고 미리 심어놨던 쪽파는 이렇게 잘 자라 있습니다. 인증샷 남기면서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. 고추 두둑 두 두덕을 한 두둑이로 만들어옵니다. 이렇게 해서 인갈리기가 제 홈이랍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거름이랑 살충제 약 뿌려줄 겁니다. 자 보세요. 가축부 태비는 개분이로 두 푸대 뿌릴 겁니다. 뿌리기 전에 영상 찍고 밑거름이로 가축분 퇴비 개분을 듬뿍 뿌려줍니다. 밑거름이로다가 가축분 퇴비입니다. 개분 엄청 쉬워요. 이제 거름 퇴비 개분을 쫙 깔고서는 그 위에 비료도 건질 거고요. 그 다음에 살충제 테라피도 뿌려줄 거고요. 그 다음에 밭에다도 뿌려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풍사도 뿌려줄 겁니다. 여기에 인증샷 찍고 자 이제 한 시간 만에 쪽파 종구씨 하기를 다 끝마쳤습니다. 한 시간만 투자하면은 요렇게 쪽파씨를 종구씨를 다 심었습니다. 요거 보세요. 제가 하는 방법을 여기에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. 요렇게 쫙 했죠. 두둑을 마른 다음에 테리 그런 거 거름 그런 거 다 뿌린 다음에 잘 보세요. 여기를 이제 호미로다가 여기를 쫙쫙쫙쫙 고랑을 파요. 그런 다음에 종구씨를 이렇게 7cm 간격으로 쭉 이렇게 놔줘요. 여기서 간격을 7cm 간격으로 쫙쫙 놔준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쫙 덮으면 된답니다. 그러면은 엄청 일이 쉽고 혼자도 충분히 쪽파 심기 잘 할 수가 있답니다. 내미소리가 엄청도 즐겁게 들리네요. 이렇게 이제 쪽파 했죠. 그럼 여기 양손으로다가 해서 흙을 이렇게 싹싹싹싹 덮어주면 되는 거랍니다. 엄청도 쉬워요. 이렇게 흙을 싹싹 덮어주면 되는 거고요. 양쪽으로. 그러면은 요거 한 시간 만에 쪽파 종구씨 놓기 끝. 오늘의 영상은 이쪽으로 보면은 요거는 일찍 추석 때 뽑아 먹으려고 심어놓은 거는 엄청 잘 자랐고요. 오늘의 영상은 고추대 두 고랑 뽑아내고 영상을 찍었습니다. 쪽파 심는 거 방법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. 아직도 쪽파씨 종구는 여기에 요만
이만큼이 남았습니다. 양파자루에 이만큼이 남았습니다. 요거는 여기 요쪽 고추 요 한 고랑 더 볶고서는 할 건데요. 이제 일을 많이 많이 하면 힘들으니까 제가 한 고랑씩 한 고랑씩 이렇게 해서 합니다. 오늘의 영상 끝. 종파 심기 해왔습니다. 바오세미 농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